주원 차렷! 어? 뭐야? 차렷? 뭐? 차렷. 차렷하지 않았어? 차렷해, 일단. 와, 눈 내봐. 와, 눈 왔어. 신고합니다. 병장 이찬혁은 2019년 5월 29일부로 해병대 만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 승! 아니, 어제 제대하지 않았어? 어제 제대했어. 어제 기사 봤는데. 어제 저녁 했지. 아니, 근데! 야, 너 몇 기야? 병 1226기입니다. 어? 왜 그걸로 어디 까불어. 여기 2만기 있는데. 받았는데요. 방송만 하는데 들은 얘긴데 1도 기대 안 하고 전화했대. 원래는 내가 그 머리도 좀 길고 싶고 해서 예능 활동을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아는 형님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어? 머리 그거 멋부렸잖아. 그거 소개시켜주자. 아, 머리 멋부린 게 뭐야? 아까 어제 저녁을 했잖아. 뒤에 라인이 있던데. 아, 최대한 물고기? 티를 안 내려고 했어. 어, 저게 뭐야? 물고기네. 물고기. 스크래치를 냈어. 물고기. 물고기야. 물 만난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제 나는 물 만난 물고기 이제 제대했으니까 사실 내가 군대를 갔던 것도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잖아. 그걸 먼저 한 거야. 그래서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이제 넘었잖아. 군대를 딱 이제 다 할 수 있어. 그래. 찬혁이는 그 어떤 그 멜로디라든지 어떤 가사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와? 그게 경험이야? 내가 이번에 딱 깨달은 것 같아. 내가 그냥 새로운 환경에 가면 그게 막 나와. 그래서 내가 군대 딱 입대를 하고 초반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저는 몇십 곡을 만들었어. 너 군가도 만들었다 그러던데. 아, 군가 만들었지. 이제 제목을 해병 승전가라고. 오. 당선을 해서 그걸 이제 정식 군가. 아, 진짜. 지금 뭐 사령부 쪽에서는 뭐 자주 틀어주고 있대. 오. 뭐야? 왜 그래? 거친 풍랑과 암벽을 넘어 천둥기바람 설산을 넘어 조국을 위하여 싸워니라. 안 되면 될 때까지 붉은 피와 빨간 명찰 최강 해병대. 이 노래를 수연이는 어떻게 알아? 아, 나는 내 알람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라고? 아, 이 노래를? 아, 진짜로? 깜짝 깨긴 하겠다. 깨겠다. 근데 수연이의 장점은 내가 처음 보는 느낌이다. 책 펴고 랄랄라. 무슨 게임 같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만의 장점은 아니고 오빠랑 같이 할 때 되는 장점인데 그냥 아무 책이나 주면 그걸 피고 거기 있는 책 글자로 노래를 만들어. 그걸로 그냥 흥얼거려. 그러니까 수연이가? 즉흥 노래인 거지. 캡캡 랄랄라. 자, 한번 체크해보 랄랄라. 요 체크죠? 요 체크 책임져? 오늘 오랜만에 보는 또 투맨 쇼. 야, 강호동 김기찬. 강호동 김기찬. 앉아서. 그 책이 동물 관련 책이 되게 재밌죠. 일단 이게 짠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있으니까요. 차렷 인사. 저는 악동 뮤지션과 함께하는 책펴고 랄랄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곡은 달인의 김병만 씨 아니에요? 우리곤충 200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음악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곤충 200가지. 자, 바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와, 묵은실 잠자리 나왔어요. 첫 번째 묵은실 잠자리 성충 가정부터 성장 가정까지 음악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실 잠자리. 아, 쉽지 않네. 와, 이런 느낌. 오케이 코드 한번 돌려줘봐. 들어볼게. 오케이. 야.
묵은실 잠자리 성춤으로 묵은실 잠자리 동그라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다 하여 이 길을 이미 오 이 노래 좋다 오 좋다야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태평해 지대를 제외한 저녁에 서볼 수 있으며 국외로는 일본 중국 중아시아 유럽 등지에 포포한다 예예예 와 이게 뭐야 야 대단합니다 노래 너무 좋다 이거 이게 뭐야 진짜 대박이야 야 내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한다 아티스트가 됐어 아티스트 노래 아, 노래 아예 둘 다 너무 잘 맞는데 자, 이번에는 음악으로 배우는 동물 도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현 양이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동물이 선택이 될지 홍합이네요 홍합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홍합은 바위에 붙어 사는 바다 조개입니다 라고 가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나오네. 아, 힘들다. 홍합은 바위에 붙어 사는 바다 쪽에 야, 담치라고 부르기도 하지 바닷가에 바위에 때를 지어 새까맣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주 담치 1989년 Let's get it! 진주 담치 대박이다 Cheers! 그러면 이거 리얼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 옛날 편지 쓴 건데 이것도 돼? 이거 쌈자한테 이거 발라드여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쓴 건데요? 자기가 가날 것 같아 아 자기가 쓴 거 호동 올리자 저거 진짜 옛날 거라서 악구에 그랬다 악구 이름에 호동 이름이 넣었으면 좋겠어 너무 특이하다 같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은 내 짝꿍 삼자 호동 울리지 마요 호동 사랑해줘요 밥 먹는 것보다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 땡이 남니 장민이가 장민이 원했으니까 아 고마워. 아 이게 제일 힘든데요? 이거 나 진짜 힘들게 썼어. 이건 어떤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좀 약간 감동적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야 그나마 내 짝꿍 서장훈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하셨어야죠. 아 상민이가 저렇게 간절히 바랬던 적이 없어.